경기도 고양특례시가 서울시 기후 동행카드에 동참합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 고양시 지하철역에서 기후 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고양특례시는 서울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도 지자체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시민만 15만 명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잇따르면서 서울을 오가는 시민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합니다. 지하철 3호선 10개역, 경의중앙선 10개역, 서해선 6개역 등 고양 지역 26개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기후동행카드 적용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협의를 끝낼 계획입니다. 고양시를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 20개 노선은 이미 서비스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하철까지 참여하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계 부담을 덜게 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고양시 인접 지자체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더 많은 서울시민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오늘과 같은 협력의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인천시와 군포시, 과천시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김포 골드라인에선 오는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